자, 안녕하세요. 안습함의 안혜성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급히 영상을 찍고 있는데, 자, 연천고등학교에 얼마 전에 이 스마트팜 유리온실이 구축이 됐어요. 내년도에 연천고등학교 이 스마트팜 스카이글라스의 유리에 또 내부 시설은 딸기와 어떤 식물 공장, 또 옆집 재배베드가 있는 이 유리온실을 관리할 재배사를 채용을 합니다. 자, 계약직 조건이고, 제가 봤을 때는 근무 조건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, 또 학교에 있는 이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이 스마트팜을 운영할 젊은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이 학교 측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홍보에 도움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직종 및 담당 업무 같은 경우는, 주가 되는 거는 실습 농장 관리예요. 기흥종 농장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재배사로서 관리할 어떤 일들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,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. 또 이제 식물 재배 관리도 할 거고, 재배 관리 안에는 양액 관리, 또 온실 환경 관리, 병해충 관리 등이 있고, 또 실습동 시설 유지 및 관리, 그리고 학생 실습 업무 구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과 정말 재미나게 이렇게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게, 일단은 어쨌든 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 조건으로 돼 있긴 한데, 뭐 평일에는 7시간, 그리고 토요일은 뭐 5시간 근무로 해서, 이거는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유동적으로 좀 변동을 하면 될것 같고요. 어쨌든 첨단 스마트팜에서 운영자로서 어떤 재배사로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 옆에 이 조건들은 화면에 띄워놨죠. 그래서 학교 선생님 번호를 남겨놨으니까 선생님께 전화하셔가지고 지원도 해보시고, 이렇게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미래의 어떤 청년 농업인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